시작. 그 중에 1번, 큰 1번,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절, 2절, 7절에서. 예.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죠. 이것은 뭐 처음 나오는 복은 아니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장에 이미 1장 28절에 이미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원래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이 비록 이 땅에 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류를 번성시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사는 동안에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는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제도와 원리는 항상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런 풍조 또 시대 흐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보다 인간의 편리 위주로 사는 것을 택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세상 풍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습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계속 풍습이 유지되지 결코 이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영적 전투적인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결혼의 목적을 우리는 자세히 본 바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결혼까지도 인간의 개인 행복이나 쾌락 추구가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서 바로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결혼 제도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 질서에 따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땅에 번성하여 충만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 남녀가 자기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는 것이 첫째 목적을 두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의 편리를 위해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낳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자기 편리 위주로 사는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다시 한번 홍수를 다 메라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유야 많이 있죠. 그럼 계속 아이를 10명, 20명만 낳으면 어떻게 먹여 살리고 학원비를 어떻게 대고
그 농사를 누가 다 지었어? 월급을 어떻게 사서? 목사님에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되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요, 하나님에서 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그 뒤에까지 우리가 계산하면 알지 못해요. 그냥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는 데까지 우리가 치지, 내리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냐, 뭐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인구 밀도가 가득 차가 먹을 게 없으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겠지. 세상 끝내버리겠지. 그러면 천국 빨리 가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의 상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까지 염려하고 그 계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 한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알아야 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모든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였었다. 사람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사람의 지배권, 사람의 주권하에 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죠. 예, 이것도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지휘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그 권리를 준 것과 지금 여기에서 권리를 준 것은 뭐가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예.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 특별히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인 권위로 그 동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컴센터를 좀 가야 되니까 너 빨리 와라, 타고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싫어요, 걸어가요, 뭐 이렇게 할까요? 당장 오죠. 와서 타고 가요. 예를 들면은 인격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만물은 이 사람 앞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굴복되죠. 칼치 구이를 먹고 싶다. 칼치야 다섯 마리만 와라. 그럼 막 잡으려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지. 서로 올라오 그러지. 서로 잡아먹히는 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잡아먹히는 거.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창세기 전에 들으신 분 다 알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놓도 물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주인인데 독사가 물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주권자인데 사자가 물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주권자인데 내가 먹고 싶다는데 싫다고 도망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으면은 내 밑에 있는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재계명을 줄 때는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는 죄가 없을 때 준 계명과 죄 있는 인간에게 준 계명의 차이예요. 그 차이는 뭐죠? 동물들을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이제는 인격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스리게 돼요? 예, 강압적인 힘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나? 뭐 사자야? 뭐 사자가 뭐 꿈쩍하나요? 조용해? 뭐 조용히 하지 않아요. 이제 권위가 없어졌어. 그렇죠? 인격적인 동물들에게 인격적인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강압적인 힘과 무력으로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비인격적으로 다스려야죠.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비인격적인 반항을, 반역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들에게 인격적인 권위로 대할 때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잡아먹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비인격적으로 막, 안 오면 몽둥이로 패 죽일 거야. 너 안 오면 말 안 듣는 너 밥 안 줄 거야. 개인데 막 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동물들도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을 존경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존중하고 순종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모기들은 막 피를 빨아먹고 사자는 다 잡아먹고 완전히 어지러운 시대가 됐어.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모기거든. 아직도 난 모기는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피를 줬으면 고맙다 그러고 가야 될 텐데 피까지 빨아먹고 가렵게 하고 막 이렇게. 모기는 나쁜. 알아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만물을 볼 때는 이런 원리가 다 있습니다. 인간이 됐을 때 원래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게 다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동물들이 타락돼서 그렇지. 그래서 나귀가 발람 생각에는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왜 나를 치느냐. 그러나 타락된 이유는 우리가 소통이 없어집니다. 자, 동물을 이런 면에서 동물은 인간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동물을 인간보다 높이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를 높이고 코끼리를 높이고 뱀을 높이고 형상을 만들고 소가 길에 다녀도 잡아먹지도 않고 교통사고가 나도 차들이 멈춰서 비켜주고 수원님 빨리 가세요. 창조주십니다. 또 동물들은 애완동물들을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식에는 유산을 안 줘도 자기 사랑하는 개에게 유산을 주고 사람은 무시해도 거제에겐 동전 안 줘도 개는 아주 거창한 이 장례식을 해주고 사람이 타락하는 증거입니다. 자기 종 피조물 자기가 다스려야 될 종속물을 더 높이고 존중해 여기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피조물에게 대한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파괴된 모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앞에 1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시다. 홍수 시판 후에 인간에게 어떤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뜻이죠. 식물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뭘 더했죠? 예. 원래 사람에게 허락한 창조 원리에서 준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과일과 채소였죠. 씨 맺는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채소가 채식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처음에 창조 원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즉 죄의 타락으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식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할 때 자세히 하시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 경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허락은 하지만 또 허락하는 데서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게 하는 규칙들을 내줍니다. 사무엘서 이제 왕을 세울 때도 그러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떤 원칙을 세우죠? 예, 원칙은 고기를 먹기는 먹되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고기에서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고기만 먹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뭐 사슴 피를 빼먹고 노로 피를 빼먹고 피만 빼먹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특히 랍비 같은 사람들, 랍비가 아니더라도 좀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뭐 비행기 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절대 육식이든 돼지고기나 닭고기 육식을 안 시켜요. 그 피가 없는 것 같지만서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요, 육식 안 시킵니다. 육식은 주로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만 고기를 해 먹어요. 그만큼 철저해. 왜냐하면 비행기 기내식이나 또 식당에서 파는 것은 피를 완전히 빼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육식을 먹을 때는 아주 철저히 무슨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잡을 때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뭐 소금물인가 넣어가지고 며칠씩 넣어가지고 피가 완전히 뽑은 다음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고기만 가지고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식당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주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지키는 거죠. 자, 경고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을 때 경고는? 아, 동물을 잡을 때, 죽일 때 경고는? 물론 여기 경고는 이제 사람에게 대한 경고죠.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즉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이.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에게,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에 해치우면 그 짐승을 반드시 죽이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엄한 벌을 주시죠? 피를 흘린 사람에게는 피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는 피에 있다 그랬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먹거나 또 동물의 피를 먹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손상시키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람이면 사람에게, 짐승이면 짐승에게 죄값을 묻겠다는 것이죠. 가인이 저주받은 것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를 받은 그 땅이. 한 예로 다윗은 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합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윗만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죠. 뭘 못했죠? 네.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누구보다도 성전을 자기 손으로 건축하고 싶었지. 자기는 왕궁 백향목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장막, 요즘 말하면 텐트에 법궤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 그렇게 소원한 것을 못했어. 왜 못했죠? 여러분들은 진짜 사무엘서로 공부를 잘하셨네. 영어로 들으셨네. 예.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는 많은 일을 했지만 네가 장군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 못한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건축을 하게 했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4번 문제로 넘어가서 살인죄에 대한 벌이 어떠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벌이, 예,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건 죽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살인한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만한 일에 뭘 사람까지 또 죽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꼭 십자가 사건하면 가룟 유다는 너무 불쌍하지 않는가? 나는 그 사람 편에 서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꼭 있죠. 그래서 신앙을 할 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길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정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죽이라고 그러죠? 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전에 다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죄가 됩니다.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됨됨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가 존귀한 것입니다. 1장에서 이걸 많이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자기 자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모가 좀 그래고 실력이 없고 머리가 둔하고 남들에게 비해서 좀 떨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은 나의 되어진 이 모습을 가지고 나를 자악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천대시하거나 나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너를 못 났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면 가족들이, 아니면 자기가 얼굴을 거울에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랬죠. 언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 정말 답답합니다. 나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래 너는 진짜 못났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를 자각한 사람 손들어 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랬는데 왜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줄 알아요.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이거 납작해? 누가 만든 건데? 자기 주어라고 만든 줄 아나? 하나님이 주어라고 만든 거예요. 자기 좋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좋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배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요? 내가 꼭 내 기쁜 대로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해도 내가 기분이 안 맞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외모를 비관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비관해서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고 반항한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예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 좋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남편, 아내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우리 스바냐서 배웠잖아요.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죠. 그러면 됐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한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와 이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게 되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하찮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여긴다면은. 자기 인생을 하나 앞에 진지하고 소중하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말 많이 들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에이, 나는 지옥 갈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또, 아, 이거 술 먹고, 아, 당신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남이야 술을 마시든 어떤 난 술 먹다 이렇게 그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본인은 아니겠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술로 세상 향락으로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인생을 그렇게 붙잡는 것이거든요. 내 생명을 내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생명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지위나 외모나 형편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초라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참 연약한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 이까지 인생 죽어버려야지 나 같은 것이 뭐 가치 있겠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나 하시겠는가, 그런데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인생을 자악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이나 향락이나 이런 죄로 자기 인생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단의 못된 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넌 못나서 너는 안 돼. 니까지 게 뭘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압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자존감을 파괴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파괴하는 이 못된 사단이 내 인생을 아주 파멸로 몰아버는데 그걸 대적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인생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은 나를 멸시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봤죠. 두 번째는 남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만 하나님이 귀중하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가치하게 비하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 그러거든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못난 것을 피할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련하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네. 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나가라고 욕하는 자는 그 죄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네. 1년 감옥 정도도 아니고 벌금 얼마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한 것 같죠. 아, 형제 보고 아, 미련하다. 아, 미련한 사람. 당신이 왜 이렇게 미련해? 못났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과할 정도의 작은 죄 같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엄중하죠. 우리 세상 기준과 틀리죠. 형제에게 화내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것으로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상식으로 아예 그런 거지 대부분 이렇게 넘겨요. 아, 뭐, 욕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사람 뭐, 칭찬하고, 그리고 욕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놀라는 거지. 아마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바로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눈에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을 밀어나다 무시하고 나가라 하고 성내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에도 말하죠. 자기 종에 넘어지고 서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 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판단하고 욕하고 심판할 권리가 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조금 자기한테 마음 안 맞으면 화내고 욕하고 조금 답답하면 아유 이 답답한 사람. 물론 뭐 나쁜 의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그것을 보세요. 저는 이 가정사역을 쭉 하면서 한 가지 보면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좁혀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요즘 많이 이제 뭐 부부간에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가정도 있죠.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못하고 아이 못난 사람 그런 것도 못해요. 지질이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늘 구박하고 자기가 달란 듯이 이러면 항상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면은 그렇게 늘 구박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예, 객관적으로 보면 더 잘나고 똑똑해요. 다 청소도 더 잘하고 일도 다 처리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그럼 이 사람이 더 낫죠. 늘 지질이 진짜 뭐 하나 해도 설거지를 해도 맨날 그릇이나 깨고 청소를 해도 맨날 깨끗하지 못하고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쪽에는 맨날 정했다 그러면 정리 짱이야. 또 아주 딱 부러지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 앞에 항상 상급받고 은혜가 많이 되죠. 잘하잖아, 잘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맨날 하나님의 은혜도 안 줘야 돼.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어때,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에도 그렇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반대인 것입니다. 항상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구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른 판단이겠죠? 최종 하나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어이, 당신 중에는 남편이 훨씬 나 손들어줘.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용이 없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보면은 항상 잘나고 그렇게 잘하는 남편은 항상 꼬장꼬장해서 메마르고 은혜도 없고 방언도 아직 못 받고 말씀 시간에 졸고 아무 은혜도 못 받아. 근데 지질이 청소도 못하고 음식 하나 못하고 모든 그릇은 다 깨먹고 지질이 못하고 구박받는 이 아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래 안 그래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억울해서 아 반대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너무 똑똑하고 남편은 지질이 뭐 직장도 없이 맨날 집에서 그냥 비비 키고 그 아내가 당신 남편으로 돼서 뭐 하는 거야? 나사람한테 백현아 노숙자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는 또 아내는 꼬장꼬장해서 아무 은혜도 못한다. 그런데 남편은 바보 같은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더기로 주는 거야. 약한 자라서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뭐 약하고 강한 자, 약자 편에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구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봤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존귀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감히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멸시하고 핀잔주고 구박해요? 그럼 누가 손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피값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보세요. 내가 장로라고 맨날 뭐 일 못하는 집사를 구박하고 그러면 제가 그 장로가 은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은혜가 없습니다. 꼬장꼬장해서 율법적으로 빼빼 말라고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얼굴에 항상 굳어져 있죠.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인본주의적은 인간적으로 뛰어나면 잘난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못나고 불쌍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렇게 불쌍하고 못나게 취급하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송명인 시인 같은 사람은 정말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구박받고 그냥 불신한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것을 존중이 여기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기 때문에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잘라서 다윗이 세운 게 아니죠. 그도 간음죄, 살인죄를 취한 죄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속 아 직장에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막 구박했어요. 집에서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구박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서럽습니까? 사람 앞에 사는 것이니까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모함을 받고 나쁜 대우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죠. 신앙이 좋은 겁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 구박을 받는다. 신앙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런 억울한 고난 구박이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사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뭐 하는 사람보다 뭐 받는 사람이더라? 핍박을 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무시받고 핍박받는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 모르죠? 늘 남 가리키고 남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하고 교회 틀린 거 고쳐주려고 하고 바른 소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 어리석은 자지. 그 열매가 증거해 주죠.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까? 큰 마음의 분노와 괴로움과 비판과 판단과 불평으로 자기가 가장 괴로움을 받아요. 우리 옛말에도 때린 자는 어떻게 자? 다리 못 뻗고 자죠? 맞은 자는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을지언정 내가 교만하여서 남을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5번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어떤 언약을 하시며 그것의 유효기한이 어떠합니까?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누구와 언약하죠? 예, 노아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생물들과 예, 언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죠? 예, 홍수 심판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예, 동물들에게도 언약을 하죠. 이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언약이죠. 언약은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쌍방간에 이루어진 언약은 대부분 다 지켜지질 않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한 언약 누가 어겼어요? 사람이 어겼죠. 계속 사람이 어겨온 거예요.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은 신빙성이 없어. 사람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언제나 지켜지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와 같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모든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 때 일어난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는 멸하시지 않을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홍수 심판은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하고 다르죠.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인자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의 성품을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사람들은 죄를 두려움 없이 짓게 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120년간에 지금 본 것을 메시지를 한번 보자 말이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경고를 주고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해서도 어떻게 죄를 한두 번 지어도 심판을 안 하시거든. 120년 동안 먹고 마셔도 심판을 바로 안 하시거든.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다리를 안 부러뜨리거든. 바로 직장을 뭐 잘리게 하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뭐가 부어? 예, 뭐가 부어? 담대해져. 실제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벼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벌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니까 참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떠들고 다니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련하게 여기죠. 우리가 받을 모든 조롱들은 노아가 이미 다 그 이상으로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참아준다고 했습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고 회개케 하심,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죄에서 회개해서 사는 걸 원한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손해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뭐 죄 지어야겠네. 적당히 저렇게 타협해서 살아야겠네. 이런 유혹을 받죠.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불이익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불이익이 많죠? 불이익이 있는 것이 너무 피해의식이 되면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피해의식이 되면 그 사람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겨져야 됩니다. 잠잠한 이유가 그 뜻이 무엇이냐? 저는 그 좀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직장 바쁜 가운데서도 추위를 지킨다고 좋은 조건에서도 진급을 한 번도 아니고 두 회인가 세 회를 진급을 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제 1순위인데 객관적으로 창립공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건 인사고가 근데 딱 한 가지 정부는 주일날 직장에 일하러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기쁘더라고. 내가 정부는 평소에 너무 불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은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참 내가 괴로웠을 거예요. 뭐 주님 위해서 뭐 불이익을 준다고 뭐 기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은 이 죄악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살려고 하지. 그냥 마지막 때에는 짐승의 표를 안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도 또 나왔지만 바른 신앙을 하려합니까?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교회를 찾는 이유가 편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부담 없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간섭받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찾지, 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말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서 세상에 직장에서 그 조그만 소원에 갑집을도 없이 다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식으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입장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백배로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로 보라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의 삶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도 점점 사업은 잘 되고 악하게 살면서도 인생은 자꾸 형통해서 번창하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거는 저주예요. 돼지가 나쁜 예지만 점점 먹어서 살찌고 커지면 축복입니까? 뭐가 가까이 와요? 그 축복이 아니야. 여기 말이 그 말이라고요. 2장 5절 말씀이. 그렇게 자꾸 죄를 짓는데도 심판이 없어?
돼지가 자꾸 살찌는 거랑 같은 거야. 죽음이 가까운, 즉 심판이 진노의 날이 가까운 진노를 쌓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를 적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생명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놔뒀다가는 더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을 안 받고 오래가는 것은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이렇게 봐야지. 악인의 형통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하나님의 근심을 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 피어시를 가질걸요? 주일날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놓으면 아주 난리가 날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수고와 고통은 다 헛것이 되겠죠. 우린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 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뭐예요? 피해의식. 왜 피해의식을 해요? 죽어도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건데 무슨 피해의식입니까? 그런 말은 입에서 잘 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말이지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럼 왜 홍수를 멸했을까? 바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거, 6장서부터 공부한 걸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다시 되새겨보면 기억날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한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준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6장에 나오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과는 내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신은 물론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이 소멸되는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소멸되면 바로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교회생활은 성령이 소멸하는 즉시로 종교생활, 율법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리보다도 더 불쌍한 것은 평생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거지 세리들이 불쌍한 게 아니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죄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게 된다. 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다 심판하여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무려 120년간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교회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대적해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왜 교회에 붙어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다려주는 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멸시하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안 되지. 뭐. 아,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네. 내가 이렇게 뭐 철학을 몇 분이나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네. 그런 말은 정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싶어도요? 하지 마세요. 말의 세력을 아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알 거예요. 말의 세력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것은 큰 세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 은혜가 없고 변화가 안 돼도 그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나 같으면 은혜가 없고 변화가 안 되고 내 자식이 그렇게 1년 동안 참아도 안 되면 나는 몽둥이 들고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그렇게 줘도 맨날 자도 쫓겨내지 않고 그렇게 변화 안 되고 교회를 대적해도 남겨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적반하장교회로 왜 하나님 은혜 안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괘씸하겠나.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강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참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것을 그래도 내려치지 않고 은혜 받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은혜를 볼 때 근데 그것을 생각해요.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남아있게 하신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심판을 볼 때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길 위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려주시진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회개하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면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오늘날에도 마지막엔 다 누구나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지는 죄인은 심판받기 전까지는 그 죄를 즐기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것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드렸죠. 진노를 사는 것이 돼요. 아마 여기까지 죄 지었으니 지금도 괜찮으니까 전에도 뭐 이런 죄를 내가 많이 지었는데 괜찮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아가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분량이 차면은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분량을 줄이는 것은 바로 심판하기 전에 그 쌓아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보는 메시지는 심판이 시행, 일단 심판이 시행이 된 후에는 그 어떤 은혜의 기회나 구원받을 예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막 비가 40일 동안 장대비가 났죠.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뭐 뉴올리언즈 그거는 비교할 바도 아니죠. 사람이 다 물에 떠가지고 수영 좀 한다고 갑자기 떼는 사람은 뭐 그치겠지 하고 이제 물에 뭐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막 갑자기 그랬죠. 그러면서 이틀째 되면 어떻게 하세요?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럴 사람이 한번 상상이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소위 회개는 아니지만 뉘우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울고 막 이런 놀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노아의 방문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나 잘 살게요. 이제 하나님을 믿을게요. 노아 어른 한 번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사건이 많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밖에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인정받아서는 그냥 그물 던져가지고 확 좀 하나님 안 볼 때 살짝 이렇게 넣고 싶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막 있는데 이웃 친구도 있고 이런 현상을 보라고. 그러나 심판의 성질은 일단 한 번 심판이 시행되면 다시는 은혜의 기회가 없어요. 즉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는 심판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미 나왔죠? 나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무리 자기 다섯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아무리 그래도 이미 자기 인생은 이미 끝났나. 물 한 방울 주는 은혜도 없어요. 천당에 가는 건 고사하고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것도 그때는 은혜가 없어.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마 심판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앞에 아직 심판받지 않고 생명이 연장돼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모든 은혜를 받을 가능하고 기도할 것도 가능하고 회개할 것도 가능하고 상급받을 것도 가능하고 얼마나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이때.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오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은 젊고 나이 들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노령화 시대에는 뭐 젊은 사람도 백혈병 암이 걸리고 젊은 사람도 차를 못 피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는 건 똑같아요. 즉 이런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축복으로 여기고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유효기한이 언제까지죠? 몇 년?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한이 영세까지죠. 예, 그러면 바로 이 모든 인류 세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죠. 자, 6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 자, 그 증거를, 내가 언약의 증거를 두죠? 어떤 증거를 둡니까? 어디에다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죠? 네, 구름이 모이면 비가 되니까. 구름으로 땅을 막 덮어서 비가 오게 할 때,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누가 보라고 만든 거예요? 예? 누가 보라고?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통밥으로 또 안 드는 거 봐. 금방 사람 하더니 또 들으려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안 드는 거야. 하여튼 눈치로 신앙하려고 그래. 믿음으로 신앙하세요. 눈치로 하지 말고. 또 우리 성기 형제는 또 소신껏 탁 드네. 그럼 누가 보려고 무지개를 만든 거지? 예, 하나님 보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무지개가 빨리 안 떠?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한데 요 문제에 잘 틀린다고. 오늘 하나님이 보시려고 무지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무지개 뜰 때 아 나는 안 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 보세요. 보시면서 아 묵상하려봐. 아 하나님이 지금 저 무지개를 보시겠구나.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언약을 지금 생각하겠구나. 나도 그 홍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되네. 그렇게 보시란 말이지. 무지개를 아름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 마지막 적용 문제입니다. 7번.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빨리 말해봐요. 적용 문제니까. 예,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죠. 예, 이걸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우리 인간을 늘 하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범죄 행위들을 보세요. 사람을 좀 해쳐도 존엄성을 지켜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처참하게 아주 무시멸시하는,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신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시큰 돌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잘났다 못났다 멋있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걸 못 보니까 세상 것으로 내 존귀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학위만큼 내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착각하죠. 그건 세상에서는 그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학위가 더 있다고 존귀하게 돼요? 아닙니다. 지위가 더 있다고 존귀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메이크 명품 가방을 신고 명품 신발을 신다고 내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누가 명품을 샀고 누가 뭘 가지고 누가 무슨 지위를 가졌나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사람에 대한 인격을 대하는 가치관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연예인 이름을 모르면 자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해요. 유행가 하나 모르면 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인기 드라마 하나 못 봐가지고 하루 빼먹으면 내는 시대에 떨어지는 인생 같고 참 우습지도 않은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해요? 나는 20년 전에 연예인 꿈에 대한 좀 알아도 그 전에 꿈에 대한 나는 배삼룡, 구봉서, 또 뭐 있나. 그래? 그런 사람은 잘 알아. 그때는 나 많이 봤거든, 재밌게. 스포츠,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스포츠 신문 제일 처음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창간됐거든. 광고나까지 샅샅이 뒤져보면서 운동선수 이력까지 다 하는. 20년 전에 장효조 뭐 이런 시대 사람 이외에 내가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후에 야구 선수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내 가치가 좀 떨어져 보여요? 그것은 그렇게 예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성령을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나 비관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왜 세상 것 조금 취하지 못한 것에서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퇴락하는 것처럼 안달을 하면서 주위를 빠져가면서까지 꼭 드라마를 봐서 자기 체면을 챙겨야 되겠냐 말이지. 여러분들이 해당도 안 되니까 마음 상관없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가치를 그런데 두면요. 자꾸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을 다 하면서 살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주의지. 노아를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노아를. 그 차원을 초월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신앙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좁은 길이 아니고 찾는 자가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해서는 이 세상 버티기가 힘드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는 직장 처음 딱 들어갈 때부터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갔다. 1년 동안 내 이 회사를 복음하기 위해서. 뜻대로는 안 됐지만 딱 그 목적으로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또 IMF처럼 아주 불경기 때 세계적인 불경기. 근데 발령을 딱 용인에다 딱 떨어뜨린 거예요. 나는 내 신앙생활하는 센터가 서울에 있는데 갈등이 돼. 내가 그래서 1, 2, 3번을 다 25개 그룹 회사 중에 1순위, 2순위를 지방을 하고 하면은 좀 좋은 데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데. 근데 서울 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밀려요. 그러나 1, 2, 3, 4를 다 서울에서 버렸어요. 왜? 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두는 거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용인을 딱 내놨더라고. 용인은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그 계열사였어. 나는 미련 없이 한 달간 연수받고 인사본부장한테 사표를 냈어. 상급사원이 1년 안에 사표를 내면 인사부수장이 징계를 받는 데였어. 이유 없이. 이거 인사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미리 벌벌 떨고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감당하니까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지위가 불안하니까 떠는 거죠. 자기가 문책을 받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장을 면담하라고. 그때 전두환 시대에 막 그 혼란 시대였기 때문에 군 출신이 사정을 하고 다섯 달이다. 전국 우리가 뭐 섭섭한 게 있는가 섭섭하게 한 게 있는가 말해보라 그래서 자기가 들어주겠다. 지금 어떻게든지 자르려고 하는 판인데 그 IMF 시대였어요. 자르려고 하는 판인데 뭐 직장을 다 해줬는데 지가 그만두겠다는 거 사연이 있는 것 같거든. 얘기해보라는 거 들어주고 저는 직장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나는 직장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난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왔기 때문에 나는 용인에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보다 못한 직장이라도 내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장님과 회사에 아무 불만 없습니다. 딱 그 말하고 나왔어요. 나는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뭐 잘 됐다고 잘라버리지. 왜 사람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3일 뒤인가 연락이 왔더라고. 일단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 고라를 가서 인사본부장이 뭐라 그러면 서울에는 어느 누구도 티오가 없어서 발령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룹에. 우리 동기들이 한 120명 배출됐다. 서울에 아무도 발령을 너뿐만 아니라 딴 사원도 아무도 발령을 못했던 네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 3일 뒤에 전화가 왔어. 삼성 본관 태평로 2가 250번지 3층에 탁 발령을 내. 저는 그때 물론 젊어서 뜨거워서 그랬지만 지금도 많이 약해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끝까지 세상 거 뭐 딴 사람은 숨겨도 하는 판에 그 뭐 직장 조그만 거 그것이 나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에 예수를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더 큰 것을 받았는데 그까지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 사표 내지 말아요. 괜히 사표 내고 나한테 와서 또 취직시켜달라고 그래. 자, 노아가, 여러분들 봤죠? 노아가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후의 승자는 7,80년 잠깐 동안 훈련을 통해서 7,8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승자는 하나 앞에 사는 사람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